이런 가운데 집단소송제의 전 산업 분야 확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법이 예고됐습니다. 재계는 소송 남발과 악용 가능성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. 임종윤 기자의 보도입니다. 그동안 증권 분야에만 한정됐던 집단소송이 전 분야로 확대됩니다. 또 기업들의 반사회적 위법 행위로 피해를 봤을 때 손해배상액이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확대됩니다.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입법 예고했습니다.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나 라임 자산운용 부실 판매 등 소비자의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했는데도 구제나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게 제도 도입의 근거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. 경제계는 공정경제 3법에 이어 집단소송제가 확대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강화될 경우 기업들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 특히 두 제도가 도입될 경우 블랙컨슈머나 악의적 법률 브로커로 인해 소송이 남발되거나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습니다. 상법 공정거래법이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. 여기에 더해서 기업들에게 예상하기 힘든 소송하고 경쟁 부담을 초래하는 게 특히 더 걱정스러운 상황이다. 재계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제도적 부담으로 기업들이 신기술 개발이나 서비스에 소극적이 될 수 있다면서 코로나19에 따른 기업들의 위기 상황을 적극적으로 감안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. SBS MBC 임종윤입니다.